오늘 시작하겠습니다. 뭐 시간이 많이 늦었기 때문에 오늘 무려 성경 6권을 떼야 되기 때문에 한숨밖에 안 나오죠. 6권 다 해봐야 사도행전을 적습니다. 자, 오늘 그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서, 그리고 디도서, 빌레몬서, 그래서 전체 바울서신의 13권 중에 후반부 6권에 대해서 설명을 할 겁니다. 아, 이렇게 보시면 네, 몇 개의 틀이 나오는데 한 틀에 한 네 가지 정도, 그리고 아마 여기 추가로 하나 정도, 다섯 개 정도 틀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디도서, 그리고 빌레몬서를 보는 때 우리가 좀 유념해야 될 세 가지 키워드가 있는데, 우선 이 데살로니가, 그리고 디모데, 그리고 디도, 빌레몬은 조금 뒤에 빌레몬, 이렇게 네 종류가 있는데, 네 종류의 배경이 되는 교회가 다 있죠. 그래서 데살로니가는 데살로니가 교회, 그리고 디모데는 지금 현재 에베소를 목회하고 있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 그리고 디도는 지금 현재 그레데 교회에서, 지금 그레데 지역에서 교회를 지금 목회하고 있고. 그리고 이 빌레몬은 현재 지금 골로새 교회에 있는 이제 선도죠. 선도 이제 아마 교회 리더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 네 종류의 바울 서신이 가지고 있는 교회의 배경이 좀 다른데, 각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도 있었지만, 오늘은 특별히 이 네 서신서, 전후서 지금 여섯 서신서죠. 각 서신서들이 그 기록이 되게 된 동기가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들 보면 데살로니가에서는 특히나 이 부활 그리고 어떤 그 종말론적인 이단에 대한 어떤 문제가 좀 심각하게 된 것 같고, 그리고 에베소 교회는 이 디모데가 나이가 젊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아시아 교회의 어떤 중심축의 역할을 하는 에베소 교회가 아마 여러 가지로 치리하는데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그리고 그레데 교회는 교회 자체의 성도들에 대한 평판이 아주 나빴습니다. 그래서 아주 거짓말을 많이 한다 하는 아주 나쁜 평판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올바로 교회를 그 리더들 세우고 바로 치리하라는 내용이 이제 디도서에 관한 얘기죠. 그리고 골로새 교회는 잘 알다시피 지난번에 에베소서 지금 이제 이 용서를 구하는 그 내용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P는 practice. 이 교회를 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 이 네 서신서에 지금 나와 있는 내용들의 상당 부분이 교회의 직분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세 직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감독과 장로와 집사, 그리고 디모데와 디도는 이 세 부류에 속하지 않고 아마 표현하자면 그냥 총감독처럼, 이 같은 그 교회의 최고의 헤드로서의 역할은 따로 이제 그 어드바이저를 하고 있고, 그리고 특별히 감독과 장로와 집사에 대해서 지금 이 직분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따로 된 부분을 목회자라고 했는데, 그래서 이 디모데와 디도에 대해서는 각각 그 자신에 대한 어떤 그 개인에 대한 수신, 그리고 이제 태도, 가르침, 훈계, 책망, 그리고 성도들을 어떻게 중지하는지를 지금 바울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 그리고 성도들에 대해서는 성도들을 구별을 했습니다. 이렇게 늙은 남자, 늙은 여자, 젊은 남자, 그리고 종과 부자, 이렇게 해서 각각 어떻게 이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훈계해야 되는지를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제적인 치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치리하는 것의 근본적인 원리가 보입니다. 이렇게 보면, 내 서신서에 보면. 그래서 그 치리의 근본 원리, 첫 번째가 말씀으로 훈계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모든 직분자들과 목회자들은 솔선수범해야 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고, 그리고 이 성도들을 하여금 순종하게 해야 된다. 권세, 교회의 권세나 세상의 governing authority에 대해서 순종하게 가르쳐라. 그래서 로마서 13장 초반에 보면은 governing authority, 세상의 권세에 순종하라는 얘기가 나오죠. 그와 같이 여기에서 역시 이 네 서신서에서도 그 성도들로 하여금 순종하는 것을 가르쳐야 된다는 것. 그리고 이 모든 치리의 기본적인 원리는 성령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근본적인 치리의 가장 근본은 뭐냐면 역시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빌레몬서에서 보여주고 있는데, 바울이 어떻게 성도 간의 사랑을 이루어 나가는지, 화평해 나가는지를 빌레몬서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크게 각 그 이 서신서들이 기록되게 된 동기, 그리고 그 치리하는 방법, 치리의 원리라는 것을 좀 머리에 두시고 이 성경을 보면 상당히 성경이 쉽게 보입니다. 아주 풍성하고 내용이. 그래서 이 특별히 지금 전후서 다 포함한 여섯 개의 서신서의 핵심 구절을 두 개를 뽑았는데, 첫 번째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5절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우리 성도들은 전부 빛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 왜 수많은 구절 중에 특별히 이렇게 빛의 아들이라고 구절을 요
9절로 뽑았는가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매우 신기하게 해서 제가 사랑해서 5절. 자, 아가서도 5장 5절. 자, 도서는 9장 9절. 로마서는 몇 장 몇 절이었죠? 더블텐 10장 10절. 자, 데살로니가전서는 5장 5절입니다. 그죠? 외우기 쉽죠? 이게 다 빛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 물론 외우기도 쉽지만 나중에 왜 이 5장 5절을 선택했는지는 제일 마지막 설명을 보면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 기억해 주세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을 요절로 뽑았다는 것. 그래서 이것은 내용은 우리 모두가 빛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마음에 속하지 않을지 대단히 중요합니다.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두 번째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 구절이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을 된 것이라는 것, 그리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좋다는 것. 이것이 전체적으로 흐르는 여기에 치리의 하나의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이 여섯 권의 성경의 요절로 뽑았다는 것. 그래서 로니가 전서 5장 5절과 디모데후서 몇 장 몇 절이요? 3장 16절. 자, 이제 이 여섯 권을 묶어서 바울 사역의 결론이다. 왜 이게 하필이면 이렇게 여섯 권을 묶어서 지금 설명을 하는가는 내용을 쭉 보시면 좀 이해가 될 겁니다. 그래서 바울사의 결론이자 우리 신앙의 짧게 역할을 준다. 그래서 이 네 교회, 배경이 되는 네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과 거기에 대한 어드바이저, 책망과 겉면의 내용들을 보면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내용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한 곳에 묶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선 이 데살로니가 전서가 쓰여지게 된 배경을 잠깐 먼저 보겠습니다. 지난번 사도행전 때 보았던 우리 그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 2차 전도 여행 때 18장에 보면 고린도 교회가 바로 이때 형성이 되죠. 이때 형성이 되는데. 그리고 이 바울이 이 이제 아덴에서 고린도로 간 이후에 바로 이 마게도니아로부터 실라와 디모데가 옵니다. 마게도니아에서 오죠. 그리고 오면서 이 마게도니아에 있는 교회, 즉 마게도니아에 있는 교회가 무슨 교회였죠? 빌립보 교회와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그 내용을 지금 바울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얘기를 듣고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바로 어디에서 기록이 됐나요? 고린도에서 기록이 되었다고 보여지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머무는 동안에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신약 성경 중에 가장 먼저 기록된 것이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지난번에 저희가 본 것처럼 저희들은 갈라디아서가 1차 전도 여행 이후에 2차 전도 여행과 사이에 갈라디아서가 쓰여졌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 저희들은 전기서를 택하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전서는 이제 두 번째로 기록된 성경이라고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로 되어 있는데, 약 전서와 사서, 후서 사이에는 약 한 3, 4개월의 갭이 있다고 지금 보여집니다. 신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주로 내용들을 보시면 이 제목에서 보듯이 데살로니가 전서 5, 이 전체가 5장으로 되어 있는데, 인사와 칭찬, 그리고 이제 챕터 2에서는 지금까지 본인이 사역해오면서 겪었던 여러가지 그 박해에 대한 밤낮으로 일하며 내가 복음을 전파했다. 그리고 자신이 받았던 고난에 대한 회고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리고 3장에는 디모데를 진 데살로니가 교회로 보냈던 이유, 디모데는 원래 빌립보 교회에서 바울같이 사역하다가 그 다음에 베레아 지역을 거쳐서 아데 베레아 지역에서 있을 때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이 쫓아와서 핍박을 했죠. 그래서 이제 급하게 바울이 아데 지역으로 가면서 디모데는 다시 데살로니가, 그러니까 마게도니아에 남겨두고 왔다라고 사도행전이 이야기되어 있죠. 바로 다시 보낸 이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구원을 하게 하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 이 부분은 나중에 자세히 다시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키워드를 보면 이렇게 다섯 장에 걸쳐서 바로 복음의 일꾼에 대한 얘기, 그리고 고난의 회고, 그리고 성도에게는 이런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 것, 그리고 형제간의 사랑, 그리고 부활에 대한 얘기들이 보시다시피 이렇게 4장에 죽음과 부활, 그리고 영생, 부활에 대해 두 장에 걸쳐서 부활에 관한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 바로 이 환난받는 이들은 안식으로 바꾸신다. 그래서 아마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기록할 때쯤 아마 불과 한 100개월의 차이지만 그 박해가 아마 더욱 심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잘 견뎌내는 것을 격려하기 위해서 환난받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안식으로 갚아주신다고 하는 위로의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시 두 번째,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하였는데, 이 후서에서 다시는 최후의 날, 주님이 임하시는 날에 대한 얘기를 상세히 다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자체에 종말론적인 어떤 거 주장하는 것, 그러한 무리들이 아마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다 염려해서 주의 날이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고 너희는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셨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의 키워드를 보면 박해를 오히려 자랑으로 얘기합니다. 그리고 심판의 표가 있다. 이 박해하는 자들에게는. 그리고 멸망의 힘들이 있다는 것과 주의 날에 대한 최후의 날이 임할 때는 징조가 있다는 것을 세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최후의 주의 날에 대한 징조, 그리고 택하여서 구원했다. 선택받은 사람들만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를 다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에 지금 중심적인 역할을 내용을 담고 있는 부활과 주의 날에 대한 얘기를 좀 보려고 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아주 엑기스가 되는 키가 되는 중요한 내용이자 오늘 우리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이 내용입니다. 보시면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먼저 이 최후의 날에 대한 징조를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첫 번째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 배교하는 일이 있다. 이제 배신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그것을 막는 자가 있다. 두 번째 질문은 불법의 비밀이 아니라 막는 자가 키워드입니다. 지금 불법을 행하는 이 불법의 비밀은 이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아직 나타나지는 않았어요. 나타나지 않은 가운데서 활동은 이미 시작했는데 그것을 지금 막고 있는 자가 있다. 막는 자가 있다는 것이 두 번째 징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이 성경 구절을 통해서는 이 막는 자가 누구인지는 알 길이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추정하기는 예수님이거나 성령님이거나 아니면 교회일 것이라고 추정할 뿐이지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막는 자가 어떤 분이고 어떤 존재라는 것은 성경에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헌법을 해석해서는 안 되죠. 그래서 성경에 있는 그대로 이것은 막는 자가 있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징조는 바로 2장 8절에 불법한 자가 드디어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한 이것이 실제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법한 자가 나타나고 이 불법한 자는 어떻게 나타나냐면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웁니다. 바로 이러한 것. 그리고 9절에 보면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거짓 기적과 멸망하는 자들에게 바로 이러한 것이 나타난다. 이 세 가지 징조가 있을 때에 최후의 날이 온다고 지금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지금 이 최후의 날에 대한 주님의 날에 대한 징조를 이야기하고 있고, 자 이제는 부활에 대해서, 부활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럼 이런 징조의 날, 최후의 징조를 거쳐서 최후의 날이 되었을 때 실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임하시는가를 지금 설명하고 있죠.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들 굉장히 큰 소리가 하늘로부터 들리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반드시 들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계시로부터 나오죠.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리되 그리고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때 이제 예수님께서 바로 이렇게 호령과 소리와 큰 소리와 나팔 소리를 동반하시고 강림하신다. 이 얘기는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보면 바로 이때의 성도들 어떻게 됩니까? 순식간에 변화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과 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5장, 9장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을 함께 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이 부활의 모습, 여기서 바로 부활의 때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고, 그리고 부활의 순서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해야 될 부활의 순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 지금 4장 16절, 17절에 걸쳐서 부활의 순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주의 날이 임할 때 이미 이전에 죽은 자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자들이 일어나고, 이것은 계시록 11장 11절에 동일한 구절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 주의 날이 임할 그 당시에 죽지 않고 살았던 자들 중에서 바로 구원받은 자들. 이들이 뭐예요?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갑니다. 간다고 지금 바울은 설명하고 있네요. 그죠? 누가 먼저 일어납니까? 주의 날이 임할 때 이미 무덤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그 당시에 살아남아있는 자들 중에 구원받은 자들이 함께 어디로?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서 구름 중에서 주를 영접하여 항상 주와 함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계시록 11장 11절 12절에 11장 11절 12절에 보면 이와 같은 휴거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 그리고 19장에 가면 바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 전제에 대한 설명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는 바로 이렇게 구원을 받는다는 것, 이것은 바로 부활의 순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4절에 보면 예수 안에서 방금 했죠? 바로 죽은 자인데 이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 전부가 아니고 누구냐면 바로 예수 안에서,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잠자는 자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잠자는 자들만 일어나는 겁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일어나지 못하지만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에 보면 이 주님이 오시는 때는 부활의 때는 때와 시기는 알 수가 없답니다.
때와 시기 나올 수 없다는 것이고 주의 날이 도박같이 온다 깨어 정신 차려라. 그래서 물론 이런 징조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징조를 보고 우리가 아, 마지막 날이 거의 왔구나라고 진정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때와 시는 우리는 분명히 뭐예요? 알 수 없다. 그래서 누군가가 지금이 만약에 종말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상당히 비성경적인 얘기입니다. 왜? 때와 시기를 알 수 없다고 하는데 지금이 종말 때라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그분의 말씀이 흩어든지 아니면 이 말씀이 헛된 것이에요. 그래서 함부로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종말이 언제다, 지금이 종말의 때다, 함부로 이렇게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데살로니가 5장에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때와 시기는 알 수 없다. 이건 공부한다고 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때와 시기는 누구에게 속한 것이라고요? 나에게 속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 스스로 이야기해서 나에게 속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나의 아버지께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종말의 때에 대해서는 함부로 언급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성도로서는 근데 알 수 없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데살로니가 그러면 우리가 종말의 때는 알 수 없는데 지금 많은 분들이 아니면 많은 주변 사람들이 종말의 때에 대해서 이야기 많이 하고 있죠. 유튜브나 동영상들을 보면 때를 종말의 때를 준비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종말의 때를 준비하는 성도들의 자세는 간단하죠.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 뭐 재산을 쳐고 나간 거 그거 아무 소용없어요. 아까 보신 것처럼 어떻게 되고 있냐면 살아남은 사람들이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갈 때에 여러분은 아무 이삿짐도 못 가져갑니다. 그렇죠? 빈손들 가야 되기 때문에 뭐 정리할 것도 없어요. 일단 그냥 하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에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죠. 그래서 5장 8절을 꼭 책을 보시고 표시를 좀 해놓으세요. 모래되니까 성도들 오직 믿음을 굳건히 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 최후의 날 우리 부활의 때를 준비하는 것은 그리고 이 굳건한 믿음과 사랑이 실천으로 모여 구원을 소망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을 우리가 소망할 때는 해야 될 두 가지 액티비티는 믿음을 굳건히 하는 것과 사랑을 생활 속에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해야 되고 그리고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라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원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여러 성경 구절을 이렇게 모아서 보면 우리가 마지막 날에 대해서는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우리에게 약속된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살아 생전에 이 최후의 날이 임하게 되면 살아남은 자들 중에 우리가 속할 것이요 제가 죽고 나서 나중에 임하게 되면 뭐야?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먼저 일어나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전혀 최후의 날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최후의 날에 대해서. 그래서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바로 믿음과 사랑을 실천하면서 그냥 기다리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요한계시록 제일 마지막 구절처럼 막 그것을 우리 신앙의 고백으로 삼고 그냥 지내면 돼요. 그 주의 날이다, 지금 뭐 종말에 가까웠다, 세상이 이 험악하다는 얘기는 예수님 시절부터 나왔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보면 이 특별히 이 지금 디모데가 지금 이 데살로니가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이 종말론적인 이야기가 많았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교인들 중 굉장히 게으른 자들이 많았다. 일을 하자. 왜? 종말에 가까운데 뭐하러 일을 하냐? 아마 그런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히 데살로니가 후서의 3장에 보면 이 게으름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2000년 전에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분명히 그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세상이 얼마나 악하냐 예전보다. 그러니까 이제 종말이 다가왔다. 그 얘기가 지금 2000년에 똑같이 반복이 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그 때와 시기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단 두 가지 믿음을 굳건히 하고 오직 사랑을 실천하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외에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게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서로 성도 안에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라고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세우라고 하는지를 이어서 5장 후반부에 이 12절부터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여덟가지 지도자들을 너희가 알라 그들을 귀히 여기며 화목하라 교회의 지도자들에 대한 얘기죠. 그리고 게으른 자들을 건기하라 마음이 약한 자들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라 모든 사람이 오래 참으라 이 종말로 먼저 신앙대를 흔들리는 사람 그 이단에 흔들리는 사람들을 붙들어주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악으로 갚지 말라, 사람으로 대할 항상 선을 따르라. 이 여덟 가지 이야기를 보면 상당히 우리가 실천하기를 원하지만 잘 안 되는 것들이 대부분이죠.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인데 이것을 어떻게 하면 되는가를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바로 이것을 배경으로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요절은 아주 유명한 구절이라고 우리가 많이 배우지만 이 요절이 나오게 된 컨텍스트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때 바로 앞에 말한 이 여덟 가지를 이룰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일들을 성도들이 할 수 있게 하기 위한
바울의 권면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예언은 바로 기록된 말씀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멸시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멸시한다는 의미는 뭡니까? 말씀을 멸시하는 것은 말씀을 함부로 이렇게 인용해서 농담한다든지 그런 것뿐만 아니라 말씀을 읽지 않는 것도 멸시하는 거예요. 5만원짜리, 6만원짜리 좋은 성경책이 이렇게 책상에 많은데 1년 내내 가서 한 번도 읽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무시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말씀을 그냥 묻어둔다는 것 자체도 역시는 적극적인 건 아니지만 소극적인 멸시에 대한다고 우리는 생각해야 되고 자신을 권계 권면해야 되죠. 그래서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항상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묵상하면서 정신을 차려라 이 말이에요. 자, 그리고 범사에다가 좋은 것을 취하라,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 15가지가 바로 누구의 뜻인가 하면 누구의 뜻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인생에서 조금 많이 찾고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멀리 찾을 필요 없습니다. 여기 있잖아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요. 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인도에 살 것인지 한국에 살 것인지 그것이 하나님,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아요. 절대 하나님의 뜻은 내가 한국에 살든 인도에 살든 어디에 살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은 동일합니다. 내가 선택한 모든 내 양들을 최후의 날에 전부 구원하겠다고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하고 계시죠. 그것이 나의 뜻이다라고 매일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마찬가지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바로 이러한 것들입니다. 주의 날이 올 때까지 너희들 성도들이 피차 권면하는 덕을 세우는데 바로 이렇게 해서 주의 날을 기다려라. 그리고 구원을 소망하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너희 모두가 내가 택한 너희 모두가 전부가 다 하늘나라의 구름에 이렇게 끌려 올려가는 것이 바로 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이 데살로니가 전부서를 보면 종합해 보면 우리가 이 종말에 대한 얘기 특히 이단의 종말을 많이 인용하죠. 그래서 이게 말씀을 확실히 붙들고 있으면 전혀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종말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듣더라도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믿음과 사랑으로 구원을 소망하라. 이 한 구절밖에 없습니다. 종말을 대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가산을 정리한다든지 어디에 다른 장소를 준비한다든지 그런 것이 뭐예요? 모든 것이 다 헛되죠. 우리는 어차피 어떤 존재입니까?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갈 존재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잘 준비하면 된다는 것. 그래서 이 부활의 때는 우리는 알 수 없다고 하는 것이 키워드입니다. 알 수 없습니다. 알 수 없는 것을 자꾸 알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치죠. 알려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모른다고 했기 때문에 이게 모른다고 하는 일을 자꾸 알려고 해봐야 어차피 알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항상 어떻게 해야 되냐면 깨어 있으면 돼요. 믿음을 꺼내고 사랑을 실천하고 그리고 피차 번연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어 나가려고 평상시의 생활 속에 노력하면 우리는 바로 이런 최후의 날에 주님의 날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자 디모데전서 그리고 디도서로 넘어갑니다. 이 이제 목회 서신이라고 많이 구별하는데 교회 치리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죠. 디모데전서에 보면 이래 청결한 마음으로 선한 양식을 찾아보면 바로 교훈과 율법, 율법은 선한 사람들에 의해서 필요한 것이 아니라 악한 사람들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죠. 그 율법은 그러한 얘기와 더불어서 그리고 하나님이 받을 수 있는 만한 것과 그리고 올바른 행실에 대해서 경외하는 자들의 행실이 어떻게 되는가 여기에서 역시 남자와 여자를 구별하고 있는데 남자에게는 어떻게 권면해야 되냐면 분노와 다툼 없이 기도하게 해라. 남자로 하여금은 그리고 여자로 하여금은 옷을 단정하게 혼인을 단정하게 하고 선행을 행하게 하고 그리고 순종하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이번 주에 이 디모데 전후서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후서 읽다 보면 여자에 대한 얘기가 마치 성차별처럼 굉장히 많은 구절이 나옵니다. 여자여 교회 내에서 잠잠하라. 여자는 교회 내에서 가르치지 말라. 이런 많은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것이 혹시 오해하면 안 돼요. 그것은 남자와 여자를 구별하기 위해서 차별하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교회의 화평을 위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교회의 분란을 일으키는데 많은 소스가 여자로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왜냐하면 그래서 예를 듭니다. 바울이 예를 드는데 아담이 죄를 지었느냐?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브가 꾀임에 빠져서 이렇게 아담에게 죄가 증가되었는데 그렇듯이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실 때 여자는 무엇으로 창조하셨습니까? 우리 창세기 배웠죠. 바로 돕는 배필로. 그래서 이 돕는 배필은 섬세하기 때문에 마음이 남자와는 다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쉽게 다른 말에 유혹에 빠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말을 많이 하게 되고 그런 유혹들이 서로 유혹이 되어서 분란이 생기게 된다. 그래서 잠잠하라고 하는 것이지 무슨 인격적으로 부족해서 잠잠하라고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 전체적으로 얘기해서 하고 있는 것. 그래서 그런 얘기가 많이 있고 그리고 여기 디모데 전서에 보시면 그 다음에 3장부터 6장까지는 계속 치료에 관한 내용들 집중적으로 이야기하면서 감독과 집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 점점 그 포션이 커집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 결국 목회자 디모데에게 하는 얘기요. 그리고 성도들과 교회를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 그리고 상전 실제적으로 이제 세상적으로 상전에게 그리고 일반적인 그 물질에 대한 이야기들에 대한 그 치료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디모데 전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된다. 자족하는 마음. 그렇죠? 우리가 전도서 공부할 때 했죠? 전도서 공부할 때 우리가 하늘 아래 해 아래 하는 것은 모든 것이 다 헛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아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질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거기에 적용된 무엇입니까? 내가 먹고 마시고 사랑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9장 9절에 그것을 일평생의 너의 귀한 그 선물로 결과물로 생각하라는 것처럼 현재 내게 주어진 것에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바로 이 경건은 큰 이익이 된다는 것. 자, 여기 나와 있죠. 8절에 먹을 것과 이런 것이 있으면 족한 줄 알라. 바로 전도서와 동일한 개념의 구절입니다. 그리고 돈을 사랑하는 것은 만악의 뿌리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디모데후서에 이어서 우리 주와 함께 죽었으면 함께 살 것이고 그래서 주와 함께 하면 사는 것도 함께 하고 죽는 것도 함께 한다는 그런 얘기가 오고 그래서 거룩한 이 소명과 성령의 역사 자신이 받은 소명에 대한 이야기라고 하고 두 번째 다시 이 전세의 사단에 있었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과 유사한 내용이 바로 좋은 병사와 하나님의 일꾼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말세에는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냐 말세에는 여러 가지 악행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그 사람들로부터 멀리하라고 하는 교훈을 하고 있고 그리고 바울의 경험과 성경 말씀 말씀이 뭐예요?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말배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무에 대한 배고와 그리고 당부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디모데전서와 디모데후서 이렇게 보시면 디모데후서의 키워드는 능력, 사랑, 절제, 하나님의 능력 운동선수는 반드시 규칙을 지켜야 된다는 얘기가 여기 나오고 있죠. 그리고 끝까지 완주한 사람이 바로 면류관을 받는다는 얘기가 있고 그래서 주와 함께 생사를 같이 한다.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디모데전서에서는 바로 이러한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후서를 보시면 이 상당히 4장과 5장 이렇게 직분에 관한 얘기 좋은 병사와 하나님의 일꾼 직분의 감독과 집사 여기에는 또 이런 여러 가지 직분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이야기되고 있다는 것 그리고 계속해서 디도서를 보시면 디도서에도 1장부터 바로 장로와 감독을 세워라 그리고 이 디도가 있던 그레데 교회는 워낙에 평판에 쫓아내기 때문에 이 장로와 감독을 세워서 잘 교육해라 여기 보시면 디도서에서는 누구와 누굽니까? 장로와 감독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 디모데전서에는 감독과 집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보낸 서신서에는 장로에 대한 얘기는 없습니다. 장로에 대한 얘기는 어디에 나온다면 디도서에만 나온다는 것 그리고 감독에 대한 얘기는 양쪽에 다 나오고 그리고 디모데와 디도 우리는 목회자라고 저는 이름을 붙였는데 아마 다르게 보면 총감독일 수도 있고 어쨌든 감독과는 구별해서 지금 디모데와 디도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디모데 전서와 디도서를 보시면 굉장히 그 교회 안의 직분에 대해서 그리고 교회 안의 성도들과 실제로 목회자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죠.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지금 디모데 전서와 디도서에서 주는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가 바울 사도의 후기 말기 사역에 대한 정보가 바로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우리가 선교의 1, 2, 3차를 마지막으로 그리고 로마까지 가고 로마 그 감옥에 2년 동안 있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사도행전이 끝이 나죠. 28장에서 그 이후에 바울의 행전에 대해서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이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를 보게 되면 바로 이 마지막 바울의 행적을 유추해 볼 수 있는 성경 구절들이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대한 것은 이론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를 누가 대필했다 아니면 이름을 인용해서 썼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나 우리는 어쨌든 저희가 성경 목회를 하는 동안에는 66권 성경 정경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저희가 인정하고 믿고 들어가기 때문에 이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보고 정확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근거로 바울의 마지막 여행을 시나리오를 지금 만들어봤습니다. 보시면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추락했다고 보여집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이론이 많습니다. 추락했다 했다 한다. 그러나 이
디모데전서 1장 3절이 바로 키워드입니다.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1장 3절 한번 보시면 짧은 구절이지만 이 한 구절이 담고 있는 메시지는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1장 3절 중 첫 번째 파트, 내가 마게도니아로 갈 때 지금 누굽니까? 나는 여기서 아이는 바울이에요. 바울이 마게도니아로 갈 때라고 지금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지금 마게도니아로 갔다는 얘기죠. 갈 때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 바울이 마게도니아로 갔을 때가 사도행전에 의하면 두 번 있습니다. 그렇죠? 2차 선교 여행 때에 아시아에 여행을 하려고 하다 환상을 보고 마게도니아로 갔고, 그리고 3차 여행 때 다시 에베소를 거쳐서 쭉 이제 그 로마서를 위해서 고린도로 갔을 때 그때도 역시 마게도니아를 거쳐서 갔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서신이, 이 디모데전서, 디모데에 붙은 서신이 바울의 선교 2차와 3차 여행 때 기록한 것이냐 아니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2차, 3차 때 기록한 것이 아니라는 것은 내용을 보면 누구나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바울이 2차, 3차 선교 여행 때 기록한 것이 아니면 도대체 언제 한 것이냐. 그리고 지금 이 디모데가 어디에 있냐면 지금 에베소 교회에 있습니다. 이걸로 봐서는 감옥에 있고 난 이후에 일어났던 일로 추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그러면 분명히 로마 감옥에서 나와서 지금 마게도니아를 여행했다고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좀 추정하는 것이고, 그 근거는 또 다른 근거가 있죠. 그래서 로마서 15장 24절에 보면 내가 너희 로마에게 가기 원하는 이유가 바로 어디입니까? 거기로 가는 것은 바로 스파나죠. 스페인으로 가기 위해서 너희한테 가니 너희가 나를 지원해달라고 해서 로마서의 이 15장에 보면 그런 자기가 로마 여행에 대한 계획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 볼 때 분명히 로마 감옥에서 나왔으면 바울이 어디로 가장 먼저 갔을까를 추정해 보는 겁니다. 자기가 원래 로마로 갈 때 계획했던 이 자기 바울이 당시에 생각했던 땅의 끝은 the ends of the world은 어디였습니까? 스바라였죠.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죽기 전에 마지막의 생애에 자기 복음의 완성을 하나님의 주 예수님의 명령을 완수했으리라고 봅니다. 우리는 바울의 성격상. 그래서 우리가 추정하기를 추록한 후에 로마 감옥에서 쪽에서 바로 스바라로 여행하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것은 추정입니다. 그냥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가 아니고 참고로. 그리고 이 드디어 이 스바라를 거쳐서 마지막 여행, 지금까지 2차, 3차 여행을 통해서 자기가 개척했던 교회들을 한번 쭉 돌아보는 여정을 하지 않았을까. 이제 왜냐하면 이때는 이미 바울이 나이가 60이 넘었을 때 얘기입니다. 거의. 그래서 마지막 여행으로 코스를 보는데 이 마지막 여행의 코스에 대한 정보가 바로 대사까지 디모데 전서와 디도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정을 해보는데, 자, 디도서 1장 5절을 보시면, 디도서 1장 5절에 내가 너를, 너는 누굽니까? 여기서 누굽니까? 디도죠, 디도. 내가 너니까 내가 너를 어디에 두었다고요? 그레대에 남겨두었다. 남겨두었다는 얘기는 함께 갔다는 얘기죠. 본인은 가지도 않으면서 남겨두었다는 표현은 맞지 않죠. 그래서 남겨두었다는, 내가 너를 그레대에 남겨두었다 얘기는 내가 디도와 너와 함께 같이 갔다가 너를 남겨두고 내가 갔다는 거죠. 그래서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남은 일, 함께 하던 일 중에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대로, 명했잖아요. 그래서 그에 대해서 명한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기 위해서 남겨두고 갔기 때문에 분명히 바울은 그에 대해 갔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디도와 동행하여 그레대를 방문했다는 것. 그리고 이와 유사하게 다른 여정에 관련된 구절도 보면 디모데 후서 4장 20절에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브로비모는 병들어서 밀레도에 두었다. 역시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밀레도에 두었어요. 밀레도에 누구를 두었다고요? 브로비모. 같이 가서 밀레도에 두었고 같이 이어서 고린도에 갈 때는 에라스도를 데려가서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문겠다. 즉 바울은 고린도와 밀레도도 방문했다고 추정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1장 3절에 보면 에베소에 너를, 아까 이거죠, 내가 마게도니아로 갈 때 디모데 너를 에베소에 머물러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그 다음에 하기죠. 결국 뭐예요? 디모데와 함께 에베소로 갔죠. 가서 디모데를 남겨두고 갔다는 것. 그래서 역시 추록 후에 에베소도 갔다는 것.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13절에 보면 내가 올 때, 내는 누굽니까? 디모데죠. 디모데가 올 때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바울이 드로아에 있는 가보의 집에 자기 겉옷을 두었습니다. 그러면 뭐예요? 드로아에도 역시 갔다는 것이죠. 물론 그때도 택배가 발달이 돼 있어서 택배를 겉옷을 보내지 않은 다음에는 본인이 갔다고 본 겁니다. 그래서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그래서 역시 바울은 드로아에도 방문했다는 것. 그리고
그래서 이 에라스도 드로 디모 그리고 디모데가 함께 동행했다는 걸 알 수 있죠. 마지막 여행을 지금. 그리고 디모데전서 1장 3절에 보면 아까 디모데 1장 3절이 지금 세 번째 나오는데 마게도니아로 갈 때 바로 이 디도서를 기록했다. 마게도니아에서 디도서를 기록했다고 추정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보면 데살로니가보다는 이 마게도니아에는 두 개의 교회가 있었죠. 빌립보 교회와 데살로니가 교회였는데 빌립보 교회가 지금 앞에 있는 우리가 바울 서신 분간 내용을 보면 상당히 바울을 물질적으로 후원을 많이 했고 기도도 많이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게도니아로 갈 때 이 마게도니아가 물론 뭐 데살로니가 교회 다음에 있겠지만 주로 빌립보에 많이 있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빌립보에 약 1년간 체류를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1년간 체류하는 동안에 이 지금 디도서를 기록했다고 지금 저희가 보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고린도에 그레데를 거쳐서 서바나를 거쳐서 그레데에 갔다가 고린도에서 밀레도로 가서 에베소로 갔다가 거기서 드로아에를 거쳐서 마게도니아로 갔다. 제가 이렇게 시나리오를 잡은 것은 바로 바울의 2차, 3차 여행을 참고를 했습니다. 본인이 2차, 3차 여행 때 갔던 경로를 통해서 고린도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들어갔으니까 밀레도로 갔죠. 그렇죠? 에베소를 같이 하고. 그래서 이 밀레도가 바로 에베소 바로 옆에 있죠. 그래서 에베소를 갔다가 이 드로아는 항구 도시죠. 바로 유럽으로 가기 위한 마게도니아를 갈 때마다 두 번 마게도니아 2차 3차에 갈 때마다 어디서 배를 탔습니까? 드로아에서 배를 탔거든요. 그래서 이제 에베소에 끝쳤다가 드로아에 갔다가 그리고 마게도니아로 배로 들어가서 마게도니아 1년간 체류하다가 붙잡혀서 로마의 감옥에 2차로 투옥이 되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로마 감옥에 다시 가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당부하죠. 로마 감옥 안에서 당부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 보면 전제와 같이 내가 이제 벌써 보죠. 내가 이제 죽을 때가 되었다는 것을 이제 압니다. 그렇죠? 그리고 너는 속히 내게로 오라. 너는 누굽니까? 디모데죠. 디모데야 내게로 속히 오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오라. 그러니까 지금 디모데가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가 나한테 속히 오기 위해서 누구를 대신 보냅니까? 지금 그 디모데 대신에 두기고 네가 가서 에베소 교회를 좀 치대하고 너는 빨리 내게로 오라. 올 때 뭐야? 올 때 네가 에베소에서 올 때 드로아를 거쳐서 내가 또 어떤 내 겉옷과 내 가죽종이 지금 책은 특별히 가죽종이 쓴 것을 내게 좀 가지고 오느라고 지금 당부를 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그래서 이 디모데 후서는 로마 감옥에서 기록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전체적으로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에서 주는 이런 각 구절들을 종합해 보면 마지막 여행이 반드시 있었다라고 저희들은 봅니다. 이것이 뭐 여러 가지 시각적인 이론이 있지만 그리고 더불어서 마지막 한 배경 하나 들어보면 그리고 이 디모데후서 마지막 부분을 보면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그러니까 디도가 그레데 교회 교인들이 워낙에 편이 좋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목회하는 것이 어려웠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달마디아로 갔다고 지금 디모데후서 지금 로마 감옥에서 있을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달마디아는 어딘가 하면 로마서 15장 19절에 보면 내가 예루살렘으로 도로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평만하게 전하였느니라. 이 일루리곤 바로 그리스도 아 그리스 북부 지역을 말합니다. 바로 이제 그 마케도니아 북부 지역이죠. 그래서 바로 그게 일루리곤인데 일루리곤이 바로 다른 말로 달마디아입니다. 그래서 이 크레데에 있던 크레데 자꾸 전화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크레데 교인들로 인해 기도가 어려워 옮긴 것으로 지금 우리 추정이 되고. 그리고 이 전체 예언들을 보면 결국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의 완성, 그렇죠? 이렇게 보면 이 바로 차기 사역에 대한 기반을 구축해주고 지금 바울은 생애를 정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각 지역별로 사역자를 세우고 교회에 치대하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자기의 사역을 정리하고 마감하면서 후배들에게 어떻게 지금 넘겨주고 있는가 하는 모습을 이 디모데전서와 디도서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이제 이 지금까지 본 이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에 포함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직분이죠, 직분. 그래서 직분을 지금 좀 보려고 합니다. 직분을 보면 세 가지 직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감독과 장로와 집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감독에 대해서는 바로 이런 한 아내의 남편이 되고 가르치기를 잘해야 되고 자녀들을 공손하게 복종시켜야 한다는 조건을 이야기하고 있고 바로 이렇게 조건을 내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비방과 마귀의 원문에 빠질까 염려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 디도서에는 감독에 대해서는 청지기를 책망할 것이 없고 고집이 없어야 되고 분내지 않고 술을 즐기지 않고 부탁하지 않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말아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7절에서 8절에서는 해야 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나은 대를 대접하고 선행을 좋아하고 신중하고 의로움에 거룩하며 절제하며 말씀을 통해 준행해야 된다. 이것이 감독의 역할이다. 이런 조건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받은 교훈을 권면하고 책망하기 위함이다. 다른 사람들을 권면하고 책망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먼저 이렇게 되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뭐야? 솔선수범해야 된다는 얘기죠. 감독이 되려면. 그리고 장로에 대해서는 다행히 한 줄로 되어 있습니다. 한 줄로 책망할 것이 없고 하나님의 남편 자녀들 방탄은 불순종하지 않아야 된다. 장로되기 쉽죠? 감독은 이렇게 많지만 여하튼 집사에 대해서는 매력이 상당히 많습니다. 집사는 디모데전서 3장 8절 9절에 정중하고 일구인하지 말며 술에 임박히지 않고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않고 깨끗한 양심 믿음의 비밀을 지킨 자 3장 12절에는 하나님의 남편이 되어 자기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 디모데전서 3장 10절에는 먼저 시험하여 보고 책망할 것이 없으면 막혀라. 자 여러분 디모데전서 3장 11절을 보십시오. 이 디모데전서 3장 11절 보면 교회의 이슈가 되는 겁니다. 과연 여자에게도 집사 직분을 주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할 때 여자에게도 집사의 직분을 주어야 된다고 하는 근거로 많이 인용되는 구절이 디모데전서 3장 11절인데 원래의 그 뜻을 보면 여자 집사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글 번역을 보면 마치 여자 집사도 이러해야 된다는 것처럼 보이죠? 한글 번역을. 그 옆에는 NIV 성경을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정확하게 보면 뜻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There's wife. Their wives. 집사들의 아내가 이러해야 된다는 것이지 여자 집사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집사가 되려면 아내도 바로 그 집사가 집사 후보의 아내가 바로 정숙하고 보완하지 않는 절제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만 집사로 승인할 수 있다라고 지금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집사에 대해서 장로에 대해서 감독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공통점을 보면 풀버스로 표시해놨죠. 뭐예요?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자녀들이 공손하게 복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감독이든 장로든 집사든 간에 공통적으로 있는 것은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되고 바로 자녀들이 공손하고 순종하는 아이들이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왜 바울은 이 지금 교회를 치료하는 이 임직자들을 감독, 장로와 집사들에게 이 세 가지 조건을 강조하고 있을까? 왜 한 아내의 남편이요? 그리고 자녀들이 순종적이고 복종하는 아이들을 두어야만 할까? 그러니까 아이들이 만약에 순종적이지 않으면 감독과 장로와 집사가 못 된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죠. 엘리 대제사장의 아들 그리고 사무엘의 아들들을 보면 그 아들들이 어땠습니까? 바로 이 구약에서의 모티브가 바울에게 적용이 되었다고 봅니다. 교회의 치유를 하기 위해서 너희가 먼저 솔선수범해야 되는데 너 자신, 그러니까 수신이죠. 너 자신과 가족들, 자녀들과 아내를 제대로 아내가 이렇게 제대로 이렇게 관리하지 못하고 다 쓰지 못하는 그 가장은 교회의 리드가 될 수 없다고 메인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교회의 리드가 되기 위해서는 바로 자신도 수신도 잘해야 되지만 자녀들과 아내도 그리고 가정을 원만하게 잘 치리할 수 있는 자여야만 교회의 리더로서 임명해야 된다는 것이 바울의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교회도 이것을 따라야 합니다. 이것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지금 많은 문제점들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항상 이러한 기준. 그래서 이 치리를 잘하게 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디모데전서 3장 13절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이 다 집사님들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직분을 잘 감당하면 어떻게 돼요?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의 믿음에 큰 담력을 얻는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자, 여러분 질문합니다. 여러분 지금 믿음의 큰 담력을 얻었습니까? 네? 아멘. 아멘. 자, 그럼 맡기신 직분을 잘 감당하신 거죠? 왜? 이 믿음에 대한 담력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직분을 잘 감당했을 때 주님께서 주시는 담력이에요.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내가 이렇게 의지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약속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믿음에 대한 담력이 부족하다고 느끼신다면 스스로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맡기신 직분을 내가 잘 감당하고 있나 하고 있지 않나. 그게 아마 여러분 답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직분을 잘 감당하면 아름다운 지위와 바로 믿음의 큰 담력을 주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들이 믿음의 굳건한 반석 위에 서기를 원하시면 뭘 하면 돼요? 직분을 잘 감당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요약 정리에 뭐가 됩니까? 바로 나 자신은 본인을 우선 잘 다스리고 그리고 뭐예요? 가정을 잘 다스려야 된다. 이것이 직분의 기본적인 조건입니다. 그랬을 때 뭐가 돼요?
이것이 주어진 직분이 되게 귀한 직분이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집사나 안수 집사나 장로나 우리 목회자분들이나 이런 모든 직분이 나의 개인의 명예나 영광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직분이 어떻게 되어야 돼요? 하나님에 의한 하나님을 위한 직분이 되어야 됩니다. 그죠? 유명한 예서죠. Of the Lord and by the Lord for the Lord. 이거 하나님께 주신 모든 직분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하나님에 대한 것이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집사나 장로가 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 이렇게 내가 열심히 안다 직분을 잘 감당해서 뻔한 믿음에 쓸 자세가 되어 있지 않으면 직분을 받아서는 안 되죠. 교회 헌금을 많이 한다고 해서 직분을 주어서도 안 되겠죠. 반드시 이것을 준행해야 됩니다. 말씀 그대로 한 아내의 남편이요, 자녀와 가정을 잘 다스리고 그리고 자신을 책망할 것이 없는, 바로 해야 할 것들을 잘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바로 직분자로 임명이 되어야 교회가 말씀이 없다 이죠. 이것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많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직분이고, 그리고 이제는 교회의 치리에 대해서 제가 고려합니다. 교회의 치리. 그래서 교회의 치리에 대해서 지금 디모데전서를 중심으로 수신, 아까 방금 직분을 할 때 내가 어떻게 자기를 수신해야 되는가를 이제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수신의 내용이 상당히 많죠. 자, 디모데전서 1장 18절 19절에 보면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선한 사원서를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지금 수신할 방법에 물론 이건 디모데에게 같은 이야기지만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겠죠. 경건에 이르도록 힘써야 되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간구하고, 그리고 13절에 보면 4장 13절에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을 전념하라. 여러분들도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성경을 읽는 것과 말씀을 권하는 것과 말씀을 가르치는 것에 전념해야 됩니다. 우리가 분명히, 그리고 예언을 통하여 받은 은사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모든 일에 전력하여 성숙함을 나타내라. 내 자신과 가르침 사이에 일을 계속하라.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는 것. 그리고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보면 이제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라. 영생을 취하라. 바울은 자신이 디모데후서에서 이렇게 했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죠. 그래서 디모데도 같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라. 그리고 영생을 취하라.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구워먹고 책망받을 것이 없게 너 자신을 관리하라고 합니다. 이것은 모든 직분자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이제 교회의 리더로서, 목회자로서, 직분자로서 성도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넓은 이를 부리지 말고 권하라. 젊은이는 형제처럼 대하고, 넓은 여자는 어머니처럼 대하고, 젊은 여자는 자녀처럼 대하라. 이것을 이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에 지금 함께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죠. 그래서 이 말씀대로 바로 자녀처럼, 어머니처럼, 형제처럼, 그리고 부리지 말라. 그리고 과부를 존대하라. 과부를 존대하라는 얘기는 결국은 약한 사람들, 가난한 자들,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존대하라고 하는 것, 무시하지 마. 요즘 한국교육 이런 것들 많습니다. 교회 내에서도 부자가 대우받는, 가난한 자가 대우받지 못한 그런 현상들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이것에 대한 본면의 말씀이죠. 과부를 존대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 보면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로 존경하라. 결국 직분자는 말씀과 가르침에 굉장히 열심히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세 번째, 성도들에게 어떤, 우리가 성도들에게서 어떤 교훈으로 권면해야 되는지 그 내용을 이제 이 부류별로 남자들에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하게 하고, 그리고 여자들에게는 많습니다. 조금이 단정한 옷을 입고 소박하며 정절로 단장하고 선행을 행하게 하고, 그리고 순종하고 조용히 배우라. 그리고 가르치지 말며 남자를 추방하지 말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남녀의 성별의 차이가 아닙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교회의 화평을 위해서 지금 이렇게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지금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디모데전서 5장 4절은 과부의 자식들에게는 이제 과부의 자식들에게 부모를 응기하도록 가르치고, 그리고 디모데전서 6장에 종들은 상전을 잘 숨기도록 가르치고, 부자에게는 뭐야? 겸손해서 잘 나누어주고 쓰도록 가르치라. 그래서 교회 내에서 종들과 이렇게 부자들과 그리고 과부의 자식들과 남자와 여자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치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디모데전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디도서에도 마찬가지로 2장 2절 10절까지는 거기에는 넓은 남자와 넓은 여자, 젊은 남자, 종 이렇게 네 부류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치라고 하는 모습을 지금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여기 넓은 남자, 넓은 여자, 젊은 남자, 젊은 여자, 그리고 부자, 종, 이것은 뭐예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죠. 우리 교회도 넓으신 분, 젊으신 분, 남자, 여자, 종, 뭐 가난한 사람, 부자, 어느 교회나 다 구성 요소들이 있다. 그 구성 요소들이 바로 그렇게 가르치라는 교훈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럼 치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치리에 대해서는 디모데전서 19장 25절에 보면 장로에 대한 고발은, 그러니까 모든 고발, 교회 내에서의 고발은 두세 정리 반드시 있게 하라. 그리고 범죄한 자들은 잘못한 것은 교회 안에서 꾸짖어라. 세상에서 드러내지 말고 교회 안에서 꾸짖어라고 하고, 그리고 공평하게 하라. 그리고 겸손히 안수하지 말라.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간섭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5장 25절에 보면 선행은 밝히 들어간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기의 이 근본적인 걸 보면 내용들은 뭐야? 굳이 결국은 뭐야? 수신, 솔선수범입니다. 임직자들은 솔선수범해서 권면하고 말씀으로 권면하고 가르쳐야 되죠. 그래서 말씀과 간구로 너희가 가르쳐가는 것이 전체적인 디모데 전수와 디도서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시리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입니다. 이제 마지막, 이 오늘의 마지막인데, 마지막, 이 빌레몬서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인터넷이나 동영상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빌레몬서를 가지고 설교하신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왜? 워낙 짧기 때문에, 한 장인데다가. 빌레몬서의 내용은 우리가 그냥 생각하기에 성인께는, 아, 오네시모를 보낼 때에 빌레몬에게 용서를 구하기 위해서 쓴 편지다. 라고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실제 그런 편지죠. 그런데 이것을 다른 질문을 던져보면 그 의미가 상당히 달라집니다. 자, 바울이 지금 바울의 서가 몇 권이 성경에 포함되어 있나요? 지난주에 했죠? 13권. 13권이 이제 포함되어 있는데, 그럼 바울이 약 15년간 이렇게 약 40대부터 약 60대, 거의 한 20여 년간, 로마 토옥되고 마지막에까지 거의 한 20여 년간 사역하는 동안에 과연 편지를 13번만 썼겠느냐? 아니죠. 바울은 우리가 보기에 아볼로처럼 수사하기 말이 능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말보다는 글로, 그래서 글로 보면 고린도전서, 고린도서에 보면 내가 글로 적을 때랑 직접 말하는 때랑 다르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상당히 20년 동안 많은 편지를 썼으라고 봅니다. 근데 왜 하필이면 13편의 우리가 서신서를 정경에 포함시켰는가? 그리고 그 중에서 특별히 왜 이 한 장밖에 되지 않은 빌레몬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냥 오네시모를 보내면서 용서를 구한 것에 불과한데 과연 이것이 무슨 역할과 어떤 의미가 있는 정경의 가치로서 인정을 받아서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이 빌레몬서는 분명히 언제 같이 썼다고요? 에베소서와 골로새서 두기부에 보낼 때 오네시모 같이 보낼 때 썼기 때문에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와 동일한 시점에 쓰여진 서신서라고 지난주에 공부했죠. 그렇다면 빌레몬서를 왜 13 서신서 중에 바울은 제일 마지막에 배치하고 있는가 하는 것은 혹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답이 나옵니다. 빌레몬서가 왜 13 서신서 중에 제일 마지막에 배치되어 있고 왜 정경으로서 선택받았을까를 지금부터 보려고 합니다. 자, 이 빌레몬서를 보면 정말 감탄사가 저절로 나올 정도, 정말 바울이 글을 굉장히 잘 쓰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정말 이 사람을 설득하는 능력이 탁월한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경영학에서 마케팅 이론을 배우지 않아도 빌레몬서 하나만 잘 배워도 모든 협상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자, 그 방법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름을 붙이기를 교제의 틀이라고 했습니다. 성도 간의 교제. 그 다음에 직분자와 일반 성도 간의 교제. 서로 성도 간의 이야기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샘플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첫 번째 네 단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단계. 첫 번째 단계에 뭘 하냐면, 바울은 칭찬을 하고, 그 다음에는 내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에 대한 배경 설명을 합니다. 배경 설명 아주 멋지게 잘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원하는 바를 상대방에게 이야기할 때 설득을 하죠. 설득을 하고, 그리고 설득을 한 이후에는 다시 한번 재확인, 확정을 해서 확실하게 컨펌하는 이러한 형태로 지금 빌레몬서가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짧은 한 장의 빌레몬서지만 이 네 단락으로 나누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나중에 이것을 염두에 두고 한 빌레몬서 읽어보시면 정말 바울이 선택한 단어 한 구절, 단어 하나하나와 그리고 표현하는 그 방식들이 얼마나 기가 막히게 표현하고 있는지, 여러분이 만약에 빌레몬 자신이라면 이 바울의 설득에 설득당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상황을 물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 바로 빌레몬서다. 이것이 바로 정경을 선택한 이유요, 또 바울 서신의 제일 마지막에 배치해 놓은 이유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면 칭찬하는데, 자, 바울 서신의 공통점이 항상 제일 먼저 자기를 소개하죠. 내가 왜 사도가 되었는지 사도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 빌레몬서 1장 1절은 다릅니다. 시작이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 동역자 빌레몬으로 시작합니다. 자신에 대한 소개 이야기가 아니라 빌레몬을 칭찬하죠. 누구라고? 여러분이 상대방이 편지를 쓸 때, 받을 때 내 사랑하는 자, 너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라고 하는 표현은 상대방의 마음을 굉장히 편하게, 훈훈하게 해주죠. 자, 그렇게 해서 나의 동역자 빌레몬, 바로 빌레몬의 존재감을 높여주는 표현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4절, 5절에 가면 예수와 성도에 대한 너의 사랑과 믿음으로 인해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너를 위해 기도한다. 그리고 6절에 보면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로 소원을 알게 하여 그리스도께 이르게 한다. 이거는 성도가 받을 수 있는 가장 뛰어난 칭찬이죠. 극찬이죠. 그야말로 우리가 성도로서 다른 사람으로 하여 이런 만의 칭찬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이
이건 성도의 생활에 100% 100점짜리죠. 그렇죠?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에 내 믿음을 인해서 이 성도의 교제가 내가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게 한다. 여러분의 옆에 있는 집사님의 믿음으로 인하여 내가 우리가 그리스도께 이르는 선을 알게 하는 정도라고 한다면 그분의 믿음과 그분의 신앙생활을 정말 존경하는 건 아닌 것이죠. 또 그 얘기를 바울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 와서 형제요. 형제라고 이야기합니다. 부르죠. 그리고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인해 평안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빌레몬이 성도들의 어떤 뭐예요? 축복의 통로가 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내가 너의 사랑으로 기쁨과 위로를 받는다라고 지금 자신과 빌레몬의 어떤 교감을 보여주고 있죠. 이렇게 해서 바로 이런 걸 뭐라고 그래요? 아이스 브레이킹이라고 하죠. 상대방이 처음 이제 이야기할 때 마음을 녹이는 얘기를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는 이제 두 번째 단락에 가서 오네시모의 거듭남과 바울에게 필요한 존재임을 강조합니다. 내가 왜 이 편지를 쓰게 된 배경 설명 지금 하는 거죠. 당대하게 자기가 명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리더기 때문에. 얼마든지 빌레몬에게 야, 너 용서하고 그냥 받아들여. 한마디로 끝인데. 그냥 그렇게 하지 않고 너에게 사랑으로 내가 강구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나이도 많고 갇혀있다. 자기의 좀 힘든 상황을 좀 어필하려고 지금 표현하고 있죠. 그리고 갇힌 중에 나만나 오네시모를 어디서 만나죠? 감옥에서 만났어요. 왜? 종을 탈출해서 물건을 훔쳐왔다가 잡혀서 감옥에 들어온 거예요. 근데 공교롭게도 바울이 묵고 있는 같은 방에 들어온 거죠. 동기생이 있는 거죠, 감옥에서. 그래서 거기서 복음을 전공해서 지금은 뭐예요? 나와 되게 유익한 존재가 될 것이냐? 내 신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감옥에서 만나서 신복이겠죠. 그야말로 개과천선을 하는 거죠, 지금 오늘 신부가. 그래서 네 대신에, 빌레몬 대신에 나를 좀 섬기게 한다. 내가 필요하다, 이 친구가. 그러니까 내 승낙을 원한다. 이거는 바울이 명령할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내가 신부로 쓰겠다라고. 그런데 리더가 밑에 자기 이 빌레몬의 뭐에 승낙을 원한다는 표현을 씁니다. 이렇게 해서 빌레몬의 마음을 자발적으로 움직이게끔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설득을 합니다. 복음의 빚진 자들은 반드시 그 빚을 뭐야? 사랑으로 갚아야 한다는. 복음의 빚을 진 사람들은 그 빚을 반드시 갚아야 합니다. 하는 것을 이제 전제를 합니다. 여기가. 설득을 하는데 그가, 그러니까 오네시모가 잠시 너를 떠난 것은 뭐예요? 너희 옆에 영원히 두고 하나님 뜻이다. 네가 종의 역할을 떠나서 그냥 물건 훔쳐서 도망갔다는 건 하나님 뜻이다. 왜? 이제는 내가 하여금 복음이 증거되게 해서 복음을 알게 해서 나를 만나서 감옥에서 만나서 복음을 알게 해서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영원히 있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설득을 합니다. 자, 그리고 종 이상으로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로 내게 특별함으로 내게는 더욱 특별할 것이다. 내게 특별하니 네게도 당연히 특별한 것 아니냐. 나를 동역자로 네가 생각한다면 나를 대하듯이 해라. 그럼 나를 대하듯이 하지 않으면 빌레몬이 바울 어떻게 생각하는데 동역자로 생각하지 않는 게 되어버리죠. 그러니까 빠져나가지 못하게 이런 표현을 쓰고 있죠. 그리고 그가 네게 부여한 것과 빚어진 것은 한 발 더 나갑니다. 네가 걔가 오메시오가 과거에 훔친 거 그럼 너를 서운하게 한 것들 뭐야? 내가 다 갚아줄게. 그렇다고 실제로 갚아줍니까? 그렇다고 또 빌레몬이 받을 수 있습니까? 생각하면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런 게 있다라면 내가 다 갚아줄게 대신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데 노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죠. 그리고 나서는 뭐합니까? 이제는 반대로 씁니다. 내가 지필을 쓴다. 대필을 한 게 아니라 나이가 지금 60이 넘어서 보통 대필을 했거든요. 다른 거 쓰신 분들 때는 나이가 많았을 때. 그런데 이 빌레몬스만큼은 신필로 썼다. 쓰면서 그리고 뭐예요? 20절에 못을 박습니다. 네가 너도 나한테 빚진 게 있지 않냐? 내 그 빚 탕감해 줄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내가 내게 준 빚은 잊어버리라. 갚을 필요 없다. 잊어버려. 이 빚은 무슨 빚이에요? 복음, 구원의 빚이죠. 안 갚아도 된다. 갚는 대신은 뭐예요? 오네시모를 받아들여라. 그것이 바로 나에게 준 네 복음의 빚을 갚는 것이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자, 이것이 바로 뭐예요? 복음의 빚진 자는 반드시 그 빚을 사랑으로 갚아야 된다는 메시지를 우리한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칭찬부터 이렇게 설득까지 한번 보시면 이 구성이 이 표현하는 구성들이 얼마나 논리적이며 순서가 잘 되어 있으며 점점 더 설득의 강도가 높아지면서 상대방을 설득하고 있는가. 그래서 이것이 바로 빌레몬서를 정경으로 택하게 만들었고 그리고 바울서신의 가장 마지막 지금까지 12권의 바울서신에서 이야기했던 것들의 결론입니다. 결론. 너희가 지금 내가 이렇게 교회를 치료하고 이론을 많이 이야기했고 구원의 복음에 대한 진리를 많이 이야기했는데 그것을 실행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이렇게 해야 된다. 공부만 하고 끝났으면 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아는 것으로 끝났으면 되지 않고 그것을 교회 내에서 치유할 때는 바로 이러한 방법으로 그야말로 왜 조교 앞으로 해서 시범을 보여준 것이죠. 그래서 이 빌레몬서는 바로 바울 서신의 열매라고 저는 표현합니다. 그래서 열매, 바울 서신 12권의 이 교리가 쌓여서 나타나는
마지막 열매가 바로 이 빌레몬스다. 그래서 빌레몬스를 전기용을 택해서 가장 마지막에 두었다는 거. 그래서 이 다시 한번 마지막에 확정을 하죠. 결단을 촉구합니다. 이제 주제의 무게 중심을 자신과 동료가 옮겨서 문제를 희석시켜버립니다. 오네시모의 문제가 별거 아니라는 것을 만들어버리죠. 오 형제야, 나로 조안해서 너로 인하여 기쁨을 얻게 하고 네가 오네시모를 용서해준 내가 기쁨을 얻는다. 기쁨을 얻게 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편안하게 하라. 안 그러면 내가 불편하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순종할 것을 나는 안다. 순종할 것을 안다고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했어요? 확신한다는데 확신함으로 이 편지를 네가 되게 쓴다 이 말이에요. 너는 내가 말하는 것 오히려 더 잘할 것이다. 이게 아주 어디서 많이 보던 우리 스타일이죠. 주변에서 문 준비가 되어 있지도 않은데 확신해서 그냥 이렇게 막 하는, 그쵸? 그럼 이런 나를 위해 처소를 마련하고 내가 석방되어 내게 갈 수 있도록 기도하라. 감옥에서 보내는 거죠. 1차 감옥 투옥 때 네가 빨리 내가 석방되는 거 기도해라. 오네시모에 신경 쓰지 말고 피석시켜버리죠. 문제를 완전히 다른 곳으로. 그래서 이렇게 해서 결국은 빌레몬이 설득당하죠. 결국은. 자, 그래서 이것은 완전히 바울 서신의 결론이자 바로 이웃사랑에 대한 바로 성도와 내 불화가 있을 때 지도자로서 중재하는 방법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바울 서신에서 이야기하는 모든 것들을 특히 실천하는지 화평에 대한 시범을 보여주고 있다. 이것이 빌레몬서의 가치입니다. 그래서 빌레몬서는 대단히 가치가 높은 성경이고 여러분들이 한 장밖에 되지 않지만 정말 신중하게 잘 공부하고 아이들에게 이렇게 만들어 가르치면 나중에 협상하는데 그리고 교회 내에서 교제할 때 굉장히 좋은 모델이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빌레몬서입니다. 자, 이렇게 이 보면은 자 이제 마지막으로 디모데후서가 바로 65년경에서 해줬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바로 다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여섯 성경을 핵심은 뭐냐면 치리와 직분에 대한 얘기요. 그리고 부활에 대한 얘기, 주님의 날에 대한 얘기인데 그 근본은 뭡니까? 너희가 믿음을 굳건히 하고 사람을 실천하라고 하는 내용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전체에 대한 얘기가 이겁니다. 이제 마지막 이 나무에 대한 얘기. 나무가 있죠? 나무에도 누가 있습니까? 사람의 나무이죠? 자, 이 바울 서신에 대한 이제 서머리입니다. 바울 서신의 로마서 가장 첫 번째 나온 것은 바로 이 나무의 뿌리에 해당한다. 바로 교리적인 내용을 로마서가 담고 있죠? 그리고 이 나무의 기둥, 줄기가 되는 것은 바로 고린도 전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 보면 많은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죠? 그리고 나머지 성경들, 오늘 봤던 데살로니가 디모데, 디도서, 그리고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는 바로 이 나무의 가지에 해당하는 것이고 빌레몬서가 뭐라고요? 이 나무의 열매에 해당한다. 그러면 이 나무 옆에 있는 게 누굽니까 여기? I, 나 자신. 우리는 뭐예요? 이 나무에 물을 열심히 주고 이 나무를 자라게 하시는 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죠. 열심히 물을 주므로 해서 내 속에 뭐가 생깁니까? 지금까지 얘기했던 핵심 바울서신 오늘뿐만 아니라 지난번 계속 핵심이 뭐였어? 사랑이었죠. 사랑. 그래서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죠.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면 나 자신이 사랑으로 가득 차면 그 사랑의 열매가 그 다음에 어디로 증거가 됩니까? 확장이 바로 가정, 사랑의 가정,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BKC 모든 성도들 가정, 믿음의 가정, 사랑으로 가득 찬 이 가정을 주변에서 보고 뭘 받아들여요? 복음을 받아들여요. 복음의 증거는 바로 이렇게 증거가 되는 것이고 이러한 복음이 증거되어서 우리가 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거하실 만한 처소가 되기 위해서 뭐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에베소서 2장 22절에서 2세계짜리 에베소서 2장 22절 그렇게 이야기했죠. 바로 이러한 복음을 통해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 바로 뭡니까? 교회죠. 교회. 교회의 구원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인위적으로 그냥 데리고 와서 앉혀놓는다고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사랑에 의해서 가정이 먼저 복음화 되고 올바른 가정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가 되고 그 복음의 기쁨에 의해서 교회가 성장되고 확장되어야만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야 화평한 교회 이 땅에서 뭘 느낄 수 있습니까? 천국의 생활을 맛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분란과 항상 다툼과 갈등만 존재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성장을 볼 때 명심해야 될 것은 바로 자신 수신에 대한 사랑과 가정과 복음과 자연스럽게 교회가 성장하면서 이 땅에서 천국의 생활을 맛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희는 다 빛의 아들들이 되어야 되고 이 나무가 잘 자라게 해서 뭐가 필요해요? 빛이 필요하죠. 빛이. 빛이
빛은 어떻게 보여집니까? 바로 빌립보서 2장 15절입니다. 험없는 자들은 너희가 세상에 빛을 비추라. 나무에 빛을 비추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이 요절이 되었고 빛을 비추는다 동시에 또 뭐합니까? 우리 성도들은 바로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면 의로 결정에 위한 이 말씀으로 뭐예요? 이 나무에 뭐를 줘야 돼요? 영양분을 공급해야 돼요. 영양분을 공급하는 방법은 바로 말씀으로 영양분을 공급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뭐예요? 하나님의 감동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다는 걸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을 교감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읽어야만 합니다. 교회에 대해서나 가정에서나 아이들이나 성도들을 가르칠 때 내 세상 지금 윤리나 지식이나 도덕이나 그리고 내 본이나 이런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훈계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 뭐라고요? 말씀으로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말씀을 꿰뚫고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 나무, 이 땅에서 천국의 생활을 이룰 수 있는 이 나무가 자라서 열매 맺을 수 있는 영양분이 어디서 온다면 바로 말씀에서 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고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배우게 하시는 분도 성령이시오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분도 성령이시라고 시편 119편에 이야기하고 있죠. 바로 그런 것처럼 오직 성령으로 이루어지는데 그럼 이러한 내용 우리가 말씀으로 모든 것을 이렇게 천국의 열매를 맺어가는 이러한 것들이 바로 이게 뭐예요? 복음이죠. 이 복음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웃 사람에게 전해야 되죠. 그럼 나가 누굽니까? 아이가? 아이가 누구예요? 누굽니까? 보이죠? 앞에 파수꾼. 그래서 우리가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우리가 교회 생활하다가 파수꾼의 역할을 잊어버릴 때가 있고 믿음이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뭘 해야 돼요? 우리가 성찬식을 하죠. 성찬식에서 떡을 먹으며 잔을 마실 때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사심을 전하라. 고린도전서 11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성찬을 하는 이유는 예수님을 기념하고 기억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만 아니다. 이거예요. 당연히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지만 나아가서 뭘 해야 됩니까? 바로 이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성찬의 근본적인 목적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럼 고린도전서 공부할 때 우리 했죠? 그래서 이렇게 바로 파수꾼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또한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면 모든 일을 뭘로 해야 돼요? 사랑으로 해야 돼요. 이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6장 14절입니다. 우리가 사역을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회사에서 일을 하든지 가정에서 아이를 가르치다 보면 항상 충돌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뭐예요?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이 충돌할 때가 있습니다.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싶은데 때로는 상처를 줄 때가 있고 때로는 강하게 할 때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어떤 사역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일을 하다 보면 거기에서 뭐예요? 또 같은 구성원들 간에 사랑이 충돌되죠. 과연 사랑은 무슨 할 것이냐? 내가 이루고자 하는 목적, 미션은 그 소망을 이루는 데 우선할 것이냐? 그럼 결국 내가 믿음을 세우는 것과 사랑이 충돌할 때, 그 다음에 내가 무언가 일을 이루고자 하는 소망과 사랑이 충돌할 때, 뭐를 선택해야 됩니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으나 그 중에 제일은 뭐예요? 사랑이다. 바로 그 의미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 외우시죠? Double Thirteen.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항상 있으나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역을 하든 공부를 하든 일을 하든 항상 부닥칠 때, 충돌이 생길 때 제일 먼저 뭘 선택해야 된다면 바로 사랑을 선택해야 된다. 믿음을 조금 잃어버리더라도 사역의 소망을 조금 잃어버리더라도 사랑은 우선해야 된다고 지금 바울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 서신은 뭡니까? 바로 파수꾼의 이야기이자 파수꾼의 지침서다. 그래서 13번을 이렇게 표현해봤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그림을 잘 생각하면서 과연 나는 파수꾼으로서 어떻게 물을 주고 지금 잘 주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라게 해주시길 원하면서 날마다 이 말씀으로 이 나무에 영양분을 공급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마음으로 이번 한 주 동안 이 여섯 분의 성경책을 읽으면서 물을 잘 주는 아주 우수하고 능력 있는 파수꾼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